오늘 금경축을 맞이하는 허성 야구 보신 겁니다. 글쎄요, 이제 그냥 몽몽해요. 벌써 50년이 됐는가 하고 본당을 많이 거쳤죠. 중앙성당 두 번, 송도성당, 그다음에 초량성당, 동래성당, 삼랑진성당, 미량성당, 장산성당, 가야성당. 지금 기억나는 것은 그거예요. 동네 본당 신물 있을 적에 바로 그 맞은편에 수안교회라고 예수교 장로회 교회인데, 부산서 모교회를 제일 먼저 세웠던 교회인데, 뭐 처음이야 그 교회당 조그맣지만 신자들이 자꾸 늘으니까 교회당이 좁아가지고서 그걸 허물고 또 크게 그 자리에 줘야 되는데, 주일날 예배 볼 장소가 없다고. 그래서 우리 성당 좀 주일마다 한번 예배 볼 수 있도록 빌려줄 수 없느냐. 그래서 그런 말 처음 들어봤거든. 그래서 이건 나 혼자 결정하지 못하고 교구장님, 이갑수 교구장님한테 허락을 맡아야 된다 하니까 한참 생각하시더니 입맛을 적적 하시면서, 그럼 언제까지 빌려달라고 그러나? 그래서 그 지하실 될 때까지만 한 서너 너댓 달 동안 해달라고 한다고 해서, 그러면 한 달 안 되고 지하실 될 때까지만 하라고. 그래서 이제 그걸 빌려줬어요. 또 그런 과정에서 서로 대화도 나누고 서로 만남도, 그러니까 교우들끼리 서로 만나고, 그 다음에 성가대들끼리 서로 만나고, 목사들끼리 서로 만나고, 그래가지고 자연스럽게 이제 서로 친하게 됐죠. 근데 개신교회에서는 멀리서도 예배 보러 오거든. 멀리서 오는 사람도 시간 딱 맞춰서 올 수가 없으니까 미리 와서 우리 미사 드릴 적에 뒤에서 미사장에 그냥 보기도 하고 그렇죠. 나중에 우리 만나서 얘기할 적에, 아유, 가톨릭 교회에서는 성모 마리아만 그거 뭐야 믿는 줄 알았더니 이제 보니까 뭐 우리와 비슷하네요 하더라고. 그래서 그냥 그때서부터 서로 그 자연스럽게 대화가 되고 그렇게 됐는데, 이것이 이제 소문이 나가지고서 교회당의 목사님들도 다 나한테 호감을 갖고, 그 다음에 이제 더 넓혀가지고 또 스님들도 호감을 갖고, 그 다음에 성공회, 무슨 구세군 이런 데서도 다 이제 서로 소문이 났으니까 서로 호감을 갖고 그랬어요. 그래서 그러면 우리 그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우리 모입시다. 그래서 그 같이 그 성직자들께 모여서 대화도 나누고 서로 그 교회의 장점도 서로 나누고 이렇게 했지요. 이제 그 학생들이 이제 그 학교 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때 많은 갈등을 느껴. 어떤 때 유혹도 받고, 그 다음에 또 그 교수 신문에 오해도 받고, 그 다음에 또 자기 그 생활하는데도 좀 규칙에 그 얽매여서 보니까 좀 힘든 경우도 있고,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학생들이 이제 내 방에 찾아와서 고민을 얘기하고, 그 다음에 자기 그 어려움을 얘기하고, 뭐 그렇게 하면은 내가 그 참 그 사람 학생들 오는 것은 내 끌이지 아니하고 항상 내가 환영을 하고 또 대화하고 그 사람들의 그 말을 끝까지 경청해주고, 그 다음에 내 의견을 조금 얘기해주고, 그럼 굉장히 그 위안을 받고, 그 다음에 자기 상처도 이제 치유되고, 그 다음에 새로 힘을 얻고서, 그 다음에 공부 잘해서 사제도 되고, 그땐 뭐 학생뿐만 아니라 수녀들도 많이 찾아봤어요. 찾아봐서 수녀님들도 자기 나름대로 그 갈등이 있을 거 아니에요. 그러면 수녀원에서 보따리 사놓고 신부님한테 마지막 고해성사 보러 들어왔다가 그 얘기 저기 하다가 보면, 어휴, 그럼 제가 보따리 산 거 다시 풀어야 되겠네요.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수도생활 잘 하면서, 그 다음에 축일이나 뭐 이런 데 되면 초대도 하고, 그 다음에 그 축전도 보내고 그랬죠.
신자들에게 사제가, 그러니까 신자들을 위해서 사제가 있는 것이지, 사제에 의해서 신자들이 있는 건 아니거든. 그러니까 사제들은 신자들이 사제들의 주인이야. 그렇기 때문에 그 사제들은 봉사자의 그 입장에서 항상 그 신자들을 이제 돌봐야 되고, 그다음에 그들의 그 말을 들어야 되고, 그다음에 독단적으로 무엇을 중요한 것을 결정하지 말아야 되고, 항상 중요한 것은 그 신자들과 의논을 해서 그들의 그 의견을 참작하고, 그다음에 이제 신자들이 할 만한 일은 다 신자들에게 맡기고, 이렇게 할 때 그 본당 신부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신자들이 단합을 하고 아주 일을 잘하고 기쁘게 신앙생활하고 그러죠. 그래, 그동안에 그 사제생활을 하면서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겁니다. 그다음에 갈등도 느끼고 고민거리가 많이 있을 때, 그때는 그 동료 사제들을 찾아가고, 그렇지 않으면 그 선배 사제들을 찾아가서 그 어려움을 다 얘기를 하면은 자기 마음도 편안해지고, 그다음에 새로운 그 길도 찾을 수 있어요. 그렇게 함으로써 사제생활 잘할 수 있죠. 예, 허상 신부님 축하드립니다. 항상 신학생 때 신님 찾아뵙고 영성 상담도 하고 또 위로의 또 격려의 말씀 많이 들었는데, 정말 그 추억이 떠오릅니다. 신부님 항상 건강하시고요. 행복하시고 주님이 사랑받는 사제 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예, 안녕하십니까. 상 신부님. 79년도 50유치원 이영훈입니다. 신부님 축하드리고 항상 건강하십시오. 기도하겠습니다. 네, 허상 신부님 공경축 축하드립니다. 벌써 저도 신부님과 인연이 오래되었는데 다른 사제들과 인연도 오래되신 것 같습니다. 아무쪼록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건강하고 기쁘게 사시다가 저희에게도 많은 영성적인 도움을 많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